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가랜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접착제, LED 전구, 가위, 칼, 밀대, 연결할 만한 줄, 클레이, 이쑤시개, 나뭇가지. 적당한 두께로 한 개, 아주 얇은 것 한 개,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얇은 나뭇가지를 끊어줍니다. 그런 다음 실에 순서대로 붙여주는데 저는 집에 마크라메 실이 있어서 활용했습니다. 이제 클레이로 사탕 모양 지팡이를 만들어 볼게요. 길게 반죽을 늘려서 적당한 길이를 만든 후 흰색으로 모양을 내줄 거예요. 이때 시작과 마지막 부분 마무리는 뒷면으로 가게 해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 주의해주세요. 땡땡이 양말은 먼저 양말의 기본 모양을 만들어주고 앞코와 뒤꿈치를 만들어줄 거예요. 앞코는 동그랗게 만들어준 후 납작하게 밀어줍니다. 이때 동그란 모양을 꼭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어렵다면 가위로 다듬어주세요. 이제 앞코 부분에 붙여줍니다. 클레이는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별도의 접착제 없이도 잘 붙습니다. 모양을 다듬어준 후 가위로 잘라주고 같은 방법으로 뒤꿈치도 붙여줍니다. 다 붙였다면 이제 이쑤시개로 스티치 모양을 내줍니다. 다음으로 작은 땡땡이 무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양말에 붙이고 꾹 한번 누르면 끝입니다. 눈사람을 만들어 볼게요. 동그란 하얀 클레이 두 개를 밀대를 이용해 최대한 원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밀어줍니다. 동그랗지 않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손으로 다듬어주면 그런대로 완성이 된답니다. 저는 눈사람에 털모자도 만들어 씌웠습니다. 어려운 분은 생략 가능합니다. 단추나 눈 같은 작은 것들은 뾰족한 걸로 잡으면 훨씬 쉬워요. 이쑤시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집 앞에서 주워온 나뭇가지에 끈을 매달아 줍니다. 매듭을 달아주고 클레이 뒷면에 매듭을 붙여주세요. 클레이는 어느 정도 건조 후에 붙이셔야지 모양이 망가지지 않아요. 전구가 길어 관리가 어려울 땐 이렇게 휴지심에 말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끈을 묶기 전에 나뭇가지에 전구를 미리 감아두면 훨씬 편합니다. 완성했습니다! 전구를 켜니 훨씬 보기 좋네요. 사실 낮에 자연빛으로만 봐도 아주 예쁘답니다. 다음 시간엔 오늘 만들었던 양말로 냉장고 자석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양하고 귀여운 양말 마그네틱 만들기도 같이 해봐요. 여러분, 빠빠이. 다음에 또 봐.